안녕하세요. 박상훈TV 박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훈TV 안주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기술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태클을 방어하자마자 루프초프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기술을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클 방어는 스프로를 이용해서 방어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전 강좌에 설명을 많이 해놨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방이 하체를 돌리고 태클 들어올 때 제 다리에 뒤로 쭉 빠지면 상대방을 바닥으로 빈대떡 만들듯이 발을 쭉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클 들어오면 그대로 다리를 빼면서 이런 식으로 제 가슴이 상대방 뒤쪽을 쭉 압박하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줍니다. 첫 번째 스프롤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손이 위치가 조금 달라요. 하나는 목 쪽 라인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겨드랑이 쪽 라인으로 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요 손,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간 손은 무슨 작업을 해주시냐면 약간 옆으로 틀어서 보여줄까요? 그러면 자, 이 손은 이 깃을 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서 반대쪽 손이 상대방 목을 향해서 이렇게 깃을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상대방 목을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깃을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이제 여기 있던 손이 상대방 뒤통수를 향해서 쭉 들어가 주세요. 여기까지. 여기서 쭉 타고 상대방 뒤통수까지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 팔을 제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고개가 제 팔을 향해서 따라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깃을 아래로 당기면서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그럼 딱 이 자세가 나와요. 이 자세. 이때 중요한 건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팔꿈치가 안쪽으로 더 밀고 들어가셔야 돼요. 쭉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상대방 뒤통수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으면은 하체가 상대방하고 기역자가 되게 이동하면서 쭉 엎드려주세요. 그러면서 깃은 당겨주고 오른손, 요 뒤통수 있는 손은 상대방의 머리에 이 연장선 방향으로 쭉 밀어주면서 손으로 이렇게 걸어가 주시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제 손으로 한 번, 그 다음에 반대손 들어가는 거 한 번. 두 개를 이용해서 바로 쭉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태클이 들어올 때 우선은 스프롤로서 방어. 그 다음에 한 손이 목 쪽으로, 한 손은 겨드랑이 쪽으로 가서 오른손이 이제 겨드랑이 쪽 들어간 손이 깃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 손에다가 건네줍니다. 이 손이 목을 잡을 수 있게 건네주고 그 다음에 이 손이 쭉 타고 들어가서 요로 나오시는 거예요. 요로, 요로 나와서 뒤통수로 갈 수 있게 들어가서 뒤통수로. 그 다음에 제 머리가 손을 향해서 쭉 굴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셋업이 완료되면 팔꿈치가 빠지지 않게 주의하고 쭉 타고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하체가 상대방하고 기역자가 되게 엎드려주면서 그러면서 손을 쭉 밀고 들어가고 더 가고 싶으면 손으로 좀 걸어가면서 이 손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아래로 당기면서 쭉 걸어가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완벽하게 좌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태클 들어오시면 방어 양손, 그 다음에 거의 깃 건네주고 손 겨드랑이 쪽에서 목 뒤로 굴러가서 들로 방향 바꿔주면서 손 계속 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오, 괜찮아요? 아, 네. 괜찮네요. 아, 한쪽 오랜만에 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클 들어왔을 때 카운터로서 이제 루프초크 기술을 배워봤는데 연습을 철저히 하셔야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절대로 잘게 안 돼요. 한번 해보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태클을 카운터로 제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1월 24일 일요일날 마테우스 루테스라는 스파이더에 참여하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저희 체육관으로 세미나를 오거든요. 오시면은 이제 저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도 받으실 수 있고 자세한 건 제가 커뮤니티 글에 남겨놨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많은 참여해 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월드클래스 기술을 또 한국에서 배우고 이제 또 저랑 만나셔서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얼굴 소통도 할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커뮤니티 글 확인해 보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때 볼 수 있는 분들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박서범TV의 박서범이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